LG전자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위한 생활 속 가구 디자인을 표방하면서 새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마 이야기만 들으시면 LG전자가 가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가구와 가전이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의 생활 가전 브랜드 오브제를 런칭했습니다. 발표의 현장을 배태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오전 이곳에서 LG전자가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기존의 가전제품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제품들입니다. 가구와 가전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LG전자가 2, 3년 전부터 그 가구와 융복합된 그런 가구 가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새로운 트렌드를 그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장르로서 가구 가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결국 디자인 오브제라는 그 브랜드로 완성시켜서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날 LG전자가 선보인 오브제 제품은 냉장고와 가습 공기 청정기, 오디오, TV 등 모두 네 종류입니다. LG 오브제 디자인에는 산업 디자인계의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누니 등이 참여했는데요. Moreover, as we are excellent as aesthetically and functionally without breaking the spatial flow with its surrounding, I would say I am very honored to be contributing to the birth of this product. LG 오브제는 천연 원목으로 외장을 꾸몄습니다. 제품에 따라 원목 재료가 다른데요. 냉장고의 경우 북미산 애쉬 원목을 사용했습니다. 벽지나 바닥 색상, 집안 인테리어에 맞출 수 있도록 모두 9가지 색상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대형 냉장고 라인업 없이 소형 냉장고만 제품이 생산됩니다. LG 오브제 TV는 책장 형태의 디자인인데요.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를 열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LG 오브제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습니다. 그런 만큼 LG전자는 디자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가격 문턱을 과연 소비자들이 넘을지는 실제 판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냉장고와 가습 공기 청정기는 출하가 기준 199만 원입니다. LG 오브제 오디오는 149만 원, 그리고 텔레비전은 999만 원인데요. 이렇다 보니 구매 고객의 대상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LG전자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품격 있는 디자인인데 그 협탁 하나만으로도 그 현재 그 고급 협탁들이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가전으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서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LG전자가 내놓은 LG 오브제는 11월 1일부터 백화점과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더라도 실제 받기까지는 약 3주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 오브제 발표회에서 아시아경제TV 배태호입니다.